10월 18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을 공개해 드릴 것은요, 주식 전업 투자입니다. 자, 주식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은 전업 투자를 못하죠. 이게 통념입니다. 그런데 직장인도 얼마든지 전업 투자를 해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방송 청취를 못하시는 분들도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단지 수익률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시간 리딩을 듣는 사람하고 듣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저희 카페에서 지금 주식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은 전업 투자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내 직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주업이 전업이다. 지금 수익률을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카페에서 전업 투자를 시작한 지 지금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는데 중간에서 화요일 날 쉬는 날이 있었죠. 약 12명의 회원들이 이제 막 방송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점점점 더 많은 회원님이 가담을 하게 될 겁니다. 아직 가담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 종합 주가가 워낙 급락을 해서 그 전에 주식을 매수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아직 투자 자금을 준비를 못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90%가 넘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중에. 그런데 이제 여유 자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전업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회원님은요, 여성 회원입니다. 직장인이기는 한데, 잠시 방송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소액으로 감을 잡기 위해서 배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소액으로 배팅을 했는데 전업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시장이 수익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날 이렇게 보시면 이번 주서부터 10월 10일입니다. 이번 주서부터 주식 전업투자 리딩을 들어왔는데 월요일 오전에는 이해가 안 간다. 이해는 가는데 섣불리 투자가 무서워서 아주 극히 소량 재미삼아 해보다가 오전 중에 잠깐 들어갔다 단타 치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안전하고 리딩 잘 됐다. 매수 포인트에 들어가면 백전백승입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해서요. 약 10만 9천 원, 약 11만 원 가까이 되죠. 11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한 달이 30일이라면 직장 월급보다 많은 겁니다. 자, 이제 다른 회원님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님입니다. 종합주가 급락이래 우리 회원님은 전업투자를 난생 처음 접하고 급락장에도 수익이 터졌습니다. 이 회원님은요, 제가 전업투자 시작하면서 하루에 1%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이 시장이 1% 시장은 아니다. 27만 원 벌었고, 33만 원 벌었고, 14만 7천 원을 벌었고, 이분이 저희 카페의 회원님인데, 이 주식이라는 게 매수해놓고 올라가지 않으면, 주식이라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특정 주포가 다 있다. 어떤 종목이든지, 그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작전 세력이 다 바닥주는 있습니다. 바닥주 매수해놓고 올라오지 않으니까, 어떤 종목은 올라오고 어떤 종목은 안 올라오더라. 아, 이제 주식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던 때에 전업 투자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이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여태까지 전업투자를 안 했으니까 저는 매일 전업투자해서 수익이 나는데 제가 수익을 벌기 위해서 전업투자 방송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전업투자라고 하는 것은 꿈의 직장 아닙니까? 너도 나도 해보고 싶은 이게 지금 전업투자입니다. 이게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자, 첫날 60만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 주식이 정말 재미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해서 수익률 올렸습니다. 약 75만원 정도 됩니다. 자, 혜영님 주식 전업투자 수익금 65만원. 혜영이는 저희 카페 이너서클 여성 회원입니다. 자, 계좌를 3개인가 아마 2개인가 3개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금을 적게 배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업투자라고 해도 일주일 이상 길게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스윙 전략을 짜는 거죠. 스윙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별도의 단타 계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종목의 매수를 들어가서 27만원 29만원의 수익을 냈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체 자금의 10분지 1도 배팅을 안 한 거다라고 한 10분지 1은 좀 넘겠네요. 아직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아마 본인 자산에 뭐 한 10분지 2 정도는 배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9만원, 27만원, 29만원 두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요.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이 오는 날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별도의 계좌로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반복한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니까 잘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막 매달릴 수 없고 나가는 시간도 있고 방송 못 듣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구간은 바닥구간이다. 종합주가의 바닥구간이다. 그러니까 두 종목을 매수해놓고 홀딩해라. 그래서 두 종목은 홀딩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거고요. 하루 만에 자금 배팅을 많이 했으면 아마 몇백만원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전업투자를 난생 처음 해보다가 보니 쉽게 배팅을 못해서 수액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중기로 홀딩하는 계좌랑 단타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단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오늘 수익 난 것 같아서 올립니다. 자, 셋 다 오늘 매수한 건데 오전에 매수해서 홀딩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매수 신호 넣어주면 빠르게 진입해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직 눈으로 눈팅만 하고 직접 소량이라도 스스로 경험해보라 라는 제 잔소리의 이야기를 새겨 듣겠습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더 용기 내서 매수 타이밍 놓치지 않고 배짱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업투자 성공투자 일지를 매일 앞으로도 올리게 될 겁니다. 자, 10월 11일 기쁨님 전업투자 수익금 112만원. 이분은요 제가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극찬을 한 회원입니다. 감이 아주 뛰어나고요 배팅력이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돈을 벌 자격이 있는 풍성한 돈을 벌 자격이 풍성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렇게 감이 뛰어나고 촉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100명을 가르쳐도 서울대학교 합격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듯이. 그래서 전업투자 방송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12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게 나야님
직장인입니다. 남성입니다. 젊습니다. 이제 30대 초입니다. 이 친구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왔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정리해서 붉은 태양님한테 이 금융시장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 지식을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평생 벌었던 돈을 지식에다가 투자하겠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나이님이 이제 방송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직업 특성상 직업 특성상 전업 투자를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가끔 들어옵니다. 물론 로그인은 해놓고 있죠. 로그인은 그러면서 아마 방송으로 소리는 못 들을 겁니다. 직업 특성상 직업이 의사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들 볼랴 방송 틀어놓고 환자 볼 수 없잖아요. 수시로 막 수술도 해야 되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라서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고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방송을 중간중간마다 시간 날 때마다 점심시간에 잠시 이렇게 들어와서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들어와서 방송을 딱 듣고 역시 선생님의 리딩은 정확하십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 밑에 자료가 있는데 제가 미처 캡처를 못했습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제 제가 욕심을 꺾고 제 개인적인 수익에 대한 욕심을 꺾고 여태까지는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업투자 시행 제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9월 30일 10월 1일서부터 미리 준비하십시오. 자, 주식에서 매일매일 돈을 벌고 싶은 것은 누구나 원하는 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여태까지 방송을 하지 않고 고수를 해서 방송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업투자를 매일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저를 찾아오시면 백전백승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업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돈 내고 회비 내고 방송을 들으면 될 거 아닌가. 절대 저희 카페에서 돈만 낸다고 전업투자 방송 듣지 못합니다.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여기 들어오셔서 이 카페가 수익사업을 하는 카페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세상,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포스트 글을 이렇게 써주시고 이 카페 활성화에 도움을 주신 분이 첫 번째 전업투자를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제 눈에 자주 뜨이고 제 눈에 보여지는
그렇게 해서 제 뜻을 이해하고 동참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제 눈에 자꾸 보이면, 이 닉네임이 보이면 그 정성을 제가, 그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그때 가서 회비를 받고 제 리딩을 들으면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아무나 돈을 낸다고 덥석덥석 회비내면 나도 방송 듣지 않을까? 절대 못 듣습니다. 제가 받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 줄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조금이라도 깔려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선별해서 제가 회원으로 받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전업투자로 매일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이 카페에 오셔서 정성을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 시야에서 자꾸 닉네임이 보여주면 곧 제가 그런 분은 저희 회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포스트 하나 쓰는데 1분이면 됩니다. 4개, 5개면 5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날, 며칠 제 시야에서 자꾸 보이는 분은 제가 진정성을 믿고 제가 성공의 길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